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재난권 KBS 9시 뉴스입니다.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라는 광주 지역 최고 분양가로 주목을 받았던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 아파트 청약에 신청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안팎의 높은 분양가로 주택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 아파트. 청약 접수 결과 704세대 공급에 8,400건이 접수됐는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43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마케팅의 성공이지 않을까 싶어요. 타겟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서민들이 그걸 호응해주면서. 관심은 실제 얼마나 계약이 이루어질지입니다. 이번 청약 결과를 놓고 가격이 높을수록 잘 팔리는 소비 수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지만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계약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청약 결과가 실제 높은 계약률로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변 아파트 거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 분양가를 책정한 민간공원 아파트의 분양권 가치 상승도 예상됩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과 신축 아파트 거래 가격 상승 등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주에 다양한 아파트가 와서 그 퀄리티에 맞는 가격을 받는 그 최상급 아파트가 온다는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가 전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광주 최고 분양가 아파트의 실제 계약률 성적표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